2017년 11월 7일 박효신은 25년 만에 대한민국 국빈 자격으로 초대된 당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국빈 만찬 행사에 초청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그의 음악적 파트너 작곡가 정재일 교향악단의 연주와 함께 축하 공연으로 야생화를 불렀다고 합니다. 행사는 비공개로 이뤄져 리허설 장면만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됐다고 하죠. 청와대 관계자는 야생화를 축하 공연곡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야생화는 K-POP 대표 발라드 곡으로 한미 양국 관계가 야생화처럼 어려움을 딛고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2004년 11월 발매된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OST 눈의 꽃은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당시 작곡가 마츠모토 요루키가 새로운 곡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는데 곡을 새로 만들 시간이 없어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고민 끝에 요루키는 자신이 쓴 곡 중 마음에 드는 곡을 리메이크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했지만 드라마 제작사가 한국 작곡가 곡을 쓰겠다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효신은 요루키의 곡 중 눈의 꽃이란 곡이 드라마와 잘 어울린다고 판단해 강력하게 밀었고 눈의 꽃은 결국 OST로 선정됐습니다. 그 눈의 꽃은 엄청난 인기를 끌며 이수영, 보이즈투맨 등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했죠. 당시 싸이월드 BGM 1위, 한국인이 사랑하는 드라마 OST 1위를 차지하며 겨울하면 떠오르는 대표곡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박효신의 대표곡 중 하나인 바보는 원래 가수 박화요비가 부르기로 예정되어 있던 곡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같은 소속사였던 박효신이 부른 버전이 더 잘 어울려 양보했다고 하죠. 당시 둘의 소속사 대표였던 가수 권인아는 6집 수록곡에 담기 위해 바보 리메이크에 들어갔는데 박효신이 부르는 노래를 직접 듣고 고3이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해? 쟤는 천재야 하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박효신은 어릴 때부터 단지 노래를 좋아하는 한 소년이었을 뿐 난 꼭 가수가 될 테야 이런 거창한 마음은 없었다고 합니다. TV에 나오는 가수들은 그저 나와 동떨어진 외계인 같은 존재라 여겼죠. 하지만 외계인은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중3 때 교내 축제에 나가 대상을 받으며 떡잎부터 다르다는 걸 증명했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노래를 평가받기 위해 YMCA 청소년 가요제, 재물포 가요제 등 많은 가요제에 출전했습니다. 설마 여기서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창작가요제에서 받은 금상을 제외하면 참가한 모든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셈이죠. 그렇게 점점 자신의 실력에 확신을 얻은 그는 본격적으로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박효신은 고교 시절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이름을 날릴 정도로 유명한 실력파였으며 교내엔 그의 팬클럽까지 있었을 정도로 인기 또한 상당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동창 가수 희성은 실용음악과 특성상 노래 잘하는 친구는 많이 봤지만 박효신은 뭔가 딴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았다 라고 말했죠. 희성은 한 인터뷰에서 고등학생 때 효신이가 세상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일화로 효신은 노래방에서 박화유비와 함께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불렀는데 복도가 너무 시끄러워 나가보니 노래방 손님들과 주인 아저씨가 이들의 노래를 듣기 위해 몰려있었다고 하며 고등학생 때 나간 장기자랑에선 자신의 차례가 다가와 노래를 부르고 내려왔는데 뒷순서였던 7팀 전원이 기권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효신의 노래 실력은 함께 학교를 다녔던 환희, 휘성, 버블시스터즈, 영지 모두가 인정하는 독보적 원탑이었다고 하죠. 가수 이적은 박효신이 고등학생 때 데뷔 후 라디오에 라이브를 하러 찾아와 노래를 불렀는데 다 듣고 나서 그에게 너 나이 속이고 있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미 완성형 보컬이었다고 하죠. 박효신은 미국의 R&B 거장 루더 벤드로스를 우상으로 여겨 학창시절 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루더의 곡인 헬로를 1년간 연습하며 똑같이 부르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CD 플레이어를 던져 망가뜨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박효신은 자신이 부른 헬로를 루더에게 보내 당신이 모르는 나라에 이만큼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루더를 정말 좋아했다고 하며 강한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는 루더 벤드로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추모 콘서트를 열어 루더에게 진심을 담아 쓴 편지를 콘서트 관객들에게 읽어주며 존경심을 표했다고 합니다. 박효신은 경이로운 노래 실력으로 인해 데뷔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는 형을 따라갔다가 우연히 녹음을 하게 됐는데 목소리, 보컬, 감정, 기교 등 모든 게 완벽했던 그의 노래를 밖에서 듣고 있었던 제작자가 방금 부른 사람 누구야? 하며 급하게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효신은 소심하게 저인데요? 하며 손을 들었고 제작자는 그 후 바로 박효신 데뷔 프로젝트에 들어갔다고 하죠. 이때부터 박효신에게 괴물 보컬, 보컬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효신은 음악에 있어 정말 지독한 완벽주의자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의 녹음실 시계는 고장났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작업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편이라고 하죠. 몇몇 프로듀서들은 박효신이 녹음하자 하면 고생길이 훤히 예상돼 슬쩍 피할 정도라고 합니다. 박효신은 노래 한 소절을 10시간씩 녹음한다. 그도 주변 사람들의 고충을 아는지 스태프들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몹시 미안해했다. 사람들이 박효신 생일파티를 축하해주기에 모였는데 앨범 작업을 하고 있던 그가 도착하지 않아서 축하해주는 사람만 있고 받는 사람은 없는 묘한 광경이 펼쳐졌다. 박효신의 숨은 피아노로 6번 녹음했다. 그는 한 곡을 완성하는데 반년이 걸린 적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어때요? 다시 할까? 야 좋아! 좋다니까!
정말 음악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들어도 완벽한 그의 노래는 결국 박효신 본인의 마음에 들어야 녹음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견뎌 힘들게 녹음해도 결국 처음에 녹음했던 것을 쓰는 화한장의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죠. 박효신은 인터뷰를 통해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듣는 이들도 불만이 많을 거예요. 음악을 써둔 만큼 나와요. 녹음이나 방송 중 한 음이라도 망치면 오랫동안 가슴에 사무쳐요. 라며 자신의 작업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효신은 음악엔 정말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이지만 평상시 성격은 평화를 사랑하고 한없이 자상하며 빈틈이 꽤 많은 순딩이라고 합니다. 그는 데뷔 초 무대에서 노래를 하던 중 입에 벌레가 들어와 어쩔 수 없이 삼켰는데 먹을만 했어요 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과거 해피투게더에서 데뷔 초 핑클 누나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었어요. 당시 네일아트가 뭔지 몰라서 누나들 손톱을 보며 신기했죠. 우린 천사라 그냥 손톱이 이렇게 나는 거야. 우리 화장실도 안 가는 거 알지? 등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었다는 일화를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천사는 박효신이었던 것 같네요. 박효신은 1년 10개월간 국방부 근무지원단 홍보지원대원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군에서 드라마 촬영, 미니앨범 발표 등의 활발한 프로젝트 활동을 했는데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육군참모총장상,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60년 군 역사상 일반 병사가 받은 건 박효신이 처음이라고 하죠. 박효신의 직업은 가수입니다. 그가 군대에 가서 노래 부를 일이 있었을까요? 박효신의 직업은 가수입니다. 그는 본인이 직접 군의 꽃이라 부르며 겨울엔 어울려서 했고 봄엔 지난 겨울 생각하며 했고 여름엔 시원하라고 했고 가을엔 겨울맞이용으로 군에 들어와 눈의 꽃이 사계절용이란 걸 알았다. 가수로서 겪었던 지난 군생활을 회상했습니다. 박효신은 과거 인터뷰에서 노래 잘하는 비결이 있냐는 질문에 첫 번째, 정말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해야 해요. 두 번째, 음악을 사랑하는 만큼 많이 들으세요. 세 번째, 잠자는 시간만 빼고 음악을 끊임없이 듣고 부르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교과서 공부법? 메모? 자신에게 붙었으면 하는 수식어가 있나요? 레전드, 본좌, 천재 이런 수식어가 물론 감사하지만 한 번도 그게 저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런 것보다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다 관객을 봤을 때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제가 어떤 노래를 사랑스럽게 듣는 표정과 똑같을 때가 있어요. 눈을 감은 모습, 너무 행복해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 손을 모은 채 감동한 모습, 눈물을 흘리는 모습 등 그런 게 제 수식어이자 전부라고 생각해요. 박효신은 팬들에게 어떤 가수였으면 좋겠나요? 아름다운 멜로디로 만든 음악은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자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대낮에도 노래를 듣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그런 노래를 불러주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